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임마누엘. 시작. 영원토록 동일하신 임마누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께서 아주 진심으로 영광 돌리며 주의 평강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화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친구가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졌는데 그 머리를 더욱 돋보이게 해줄 머리핀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머리핀을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기가 가장 아끼던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샀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포장을 곱게 해서 아 빨리 크리스마스가 왔으면 좋겠다. 이 아름다운 핀을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주려고. 크리스마스 개울이 울리는 날 남자는 사랑하는 그녀에게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자가 선물 상자를 열자 그 안에 정말 이쁘게 생긴 머리핀이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정말 이쁘고 멋진 머리핀이네요. 나도 당신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자는 사랑하는 그에게 선물을 딱 내밀었습니다. 선물 상자를 열어본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자 안에는 남자가 평소 가지고 싶었던 시계줄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시계는 너무 멋진데 시계줄이 너무 낡아서 내가 내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것을 팔아 시계줄을 샀어요. 그리고는 무척이나 짧아진 머리를 보여주며 남자를 향해서 빙그레 웃습니다. 이 남녀에게 머리핀은 꽂을 머리는 없고 시계줄을 끼울 시계는 없었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했기에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 사랑을 표현하는 선물을 받는 이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깜짝 놀랄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2000년 전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보내주신 깜짝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자그나기로 오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다른 갓난아기와 같이 똑같이 꼼지락거리는 작은 아기였지만 이 아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아끼시는 인간이셨습니다.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공감해 주시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선물을 기쁘게 받읍시다. 기쁘게 받읍시다. 그리고 이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전에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결코 고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다를 바라보거나 나야가라 폭포를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무리 자주 본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새로운 빛깔과 새로운 물결의 움직임과 새로운 불빛이 존재합니다. 볼 때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기쁨과 축복 된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름 속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새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 오늘 말씀은 예수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이름은 우리 주님의 히브리식 이름으로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이름은 마리아 뱃속에서 주어졌어요. 그분은 어린아이셨을 때도 구세주셨고 소년이셨을 때도 구세주시며 어린아이 뱃속에서도 구세주시며 소년이실 때도 구세주시며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이에 가신 어린 시절에도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어른 때도.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가장 분명하게 예수로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죽으실 때. 예수는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하여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던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자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축복의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삼손과 같이 무덤의 문을 날려버리고 진정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넓이와 공간과 그 폭과 높이가 풍성함을 이 시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세 가지 직무를 알 수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첫째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기쁨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요, 기름병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은 기름불로 기름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서 죄에 복종했다 할지라도 모든 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복종하면 진정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거역하는 영이 있어. 거역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순종해야 돼. 그러면 거역의 영이 물러간다. 복종해야 돼. 아멘. 두 번째로 주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제사장도 갖지 못한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은혜. 이스라엘 제사장의 기름 부음은 상징적인 것이었지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은 진실하고도 실제적이었어요. 주님은 지존자로부터 진정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참 제사장으로 바라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들을 위해서 희상 제물을 드리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을 황금의 향로에 놓으시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드려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오늘 하늘의 축복이 넘칠자다. 세 번째로 주님은 진정한 예언자가 되십니다. 엘리야나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언자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와 같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예언자가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뭐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 그 옷을 벗으시고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으셔가지고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막 고치셔. 사탄아 물러가라. 와, 병든 자를 치료하셔요. 사망에 눌린 자가 빛을 쫙 비추니까 물러가. 주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참된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간절히 붙들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속사람을 고치시고 하늘의 새 능력으로
가득 채우셔 채워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예수들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분을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신 분? 동일하신 분. 동일하시다. 그러나 그분의 삶을 살펴보면 항상 조건이 동일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동일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한때는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셨지만 나중에는 천한 사람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또한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도 항상 동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세상에 오실 때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즉 그는 권능으로 악한 모든 세력을 깨트리시려고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하다? 라는 의미를 작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동일하다의 의미로 쓰인 헬라를 다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그분 자신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은 항상 그 자신이십니다. 사람과 달리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고 항상 동일하십니다. 항상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항상 지금과 같은 분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제도 동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오늘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선물로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성도 여러분, 정죄감으로 인하여 괴로우십니까? 담대하게 주님께 나갑시다. 상한 마음과 눈물 고인 눈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구에 누우시고 연약한 육체로 태어나시고 아기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약점, 단점, 연약한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분만큼 아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다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시려요. 그렇지만 변함없이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주님 오늘 또 여러분을 앉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능히 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하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기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주님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치유와 구원을 체험합시다. 주님은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며 그분의 자녀들이 멸망하는 것을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어주면 아멘. 그분 앞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물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그러하셨든지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전생애를 통하여 그 어떤 면에서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이 희게 되고 몸에 힘이 빠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늙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젊음의 이슬을 머금고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오늘도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저 천성 위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돼요.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영원히 동일하시다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전혀 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전혀 변하지 않으신다. 자, 주님을 붙듭시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아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영혼의 배를 하늘의 만나로 채우시며 영혼의 참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견고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구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래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이해가 가지 않고 부담을 주는 말씀임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참된 진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손짓해도 거짓 진리의 유혹이 여러분을 물질로 잠시 잠깐의 만족을 위한 선악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결코 떠나지 맙시다. 세 번째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항상 동일하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참된 뭐가 되십니까? 반석이 됩니다. 반석이 돼요. 그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시험에 그 바다에서 힘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소망의 탓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 구원이 임하고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혈육불 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목숨이 서서히 세진하는 매우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체력은 소진되었고 손상되었으며 그녀의 생활은 고통과 허약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뼈하고 가죽만 남아갑니다. 사람들이 서서히 그 여인을 떠나갑니다. 보기가 힘겨워서. 하지만 여인은 놀란 용기를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속으로라도 들어갈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의 참된 의사를 발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막 해치고 들어가서 힘을 다해서 그분의 옷자를 살짝 만집니다. 옷자를 만지고도 딱 됐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주변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에게 아주 힘없이 손을 대기만 해도 자기가 나을 줄을 믿었어요. 사람 안 됐네. 근데 이 여인은 예수께 힘없이 손만 대기만 해도 자기가 나을 줄 믿고 손을 댄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을 봅시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고 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손을 댄 행동에 있지 않고 손을 댄 대상에 있습니다. 손을 댄 대상.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은 그의 옷 속에도 넘칩니다. 주님께서 옷을 입으신 동안에는 그 옷에는 내게 필요한 능력이 충만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예수님께 힘없이 손을 댄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병든 몸과 영혼을 치유해 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닻, 소망의 닻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삶으로 바뀔지어다. 주님과 교제를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넘칠 줄 믿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으로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한다면 변함없으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을 변함없는 기쁨의 제목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면 내일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감사하는 사람 내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기뻐하는 자는 내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능력을 받을 줄다. 왜냐하면 그분은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란 기쁨의 샘물에서만 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샘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기도 평생 기뻐하고 평생 감사해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내일 일을 몰라요. 정말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